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기억나요? 예, 저번 시간에 이제 방을 구해, 다나카 씨가 방을 구하려고, 예, 방을 구경했어요. 그래서, 이 방이 밝고 깨끗하네요. 예, 그리고 이 방은, 예, 그리고 방이 한 달에 얼마라고 했어요? 하숙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둘이 같이 쓰면, 25만 원, 혼자 쓰면 40만 원이에요. 막 이런 거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하숙생활에 대해서 다나카 씨가 걱정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처음 생활하기 때문에 하숙생활에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대화를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보세요. 하숙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다나카 씨가 걱정하고 있어요. 하숙생활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과 대화를 한번, 예, 나눠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방을 한번더 보려고 왔는데 그 방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그럼요. 어서 들어와요. 아직 마음에 드는 방을 못건것 같군요. 그런데 하숙생활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하숙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집에 외국 학생이 보통 3명 정도는 있는데 다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 저녁만 줘요.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기요금도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곤란해요. 잘 알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들었어요? 문장이 더 기니까, 대화가 기니까 한번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방을 한번더 보려고 왔는데, 그 방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그럼요. 어서 들어와요. 아직 마음에 드는 방을 못 구한 것 같군요. 그런데 하숙생활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하숙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집에 외국 학생이 보통 3명 정도 있는데 다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침, 저녁만 줘요.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기요금도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물론이지요. 그런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곤란해요. 잘 알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들었어요? 자, 지금 다나카 씨와 아주머니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다나카 씨가 아직 결정하지 못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아줌마하고, 예, 아주머니하고 대화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예, 아주머니. 예, 또 아줌마 요즘에 많이 쓰는, 예, 아줌마. 예, 다 똑같아요. 이응이랄라 종류랑 똑같아요. 아줌마, 아주머니, 결혼한 여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결혼한 여자,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머니, 방을 한번더 보려고 왔는데, 한번더 뭐예요? 물론, 어? 예, 한번더 보려고 왔는데, 그 방이, 예, 번, 예,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예, 번듯해. 예,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사람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뜻이에요. 그 방이 아직도 비어 있습니까? 예, 그 방에 아직 사람이 없습니까?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물론이지요. 똑같아요. 그럼요, 물론이지요. 어서 들어와요. 자, 어서 들어와요. 마우디, 마우디. 자, 어서 들어와요. 아직 마음에 드는 방을 못 구한 것 같군요. 자, 구하지 못하다. 예, 못 구한 것 같군요. 마음에 드는 방을 못 구한 것 같군요. 뭐뭐 한것 같아. 이느테, 짤라느테. 예, 아직 마음에 드는 방을 못 구한 것 같군요. 그런데 하숙 생활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뭐 한 적이 있나요? 예, 나, 아, 뭐뭐 쯔어. 이런 뜻이죠. 하숙 생활을, 싱왁, 예, 하숙 생활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런 뜻이에요.
없습니다. 예. 오늘 이번이 예, 너띠엔 처음이에요. 없습니다. 더구나 헌느어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하숙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벌써 롤랑 싱화 하숙 생활에 예, 적응하다 꽤 예,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지금 더구나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한국을 잘 몰라요. 예,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뭐뭐 할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이번에 제가 시험을 잘볼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이번 시험이 설악관종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봐야 꽃에디 안고 한국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버이저 롤랑 지금 걱정이에요. 이번 시험을 잘볼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잘볼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그래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선생님도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예, 걱정했어요. 과흐, 알겠습니까? 과거에 있었으니까. 자, 걱정하지 말아요. 등롤랑, 걱정하지 말아요. 자, 따라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콤싸,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집에 외국 학생, 예, 뭐이 누구야? 예, 외국 학생, 이쓴비 누구야? 예, 외국 학생이 보통 3명 정도 있는데, 보통, 예, 빈트엉, 3명 정도 있는데, 다잘 지내고 있어요. 다잘 지내고 있어요. 자, 보통 3명 정도 있는데, 다잘 지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보통 뭐뭐해요? 보통 외국 학생이 3명 정도 있어요. 예, 보통 한국에서, 예, 1시간 정도 밥을 먹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1시간 정도 밥을 먹어요. 그래서 보통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뜨뭐 하이죠? 된 못죠? 예, 12시부터 1시까지 보통 점심시간이에요. 보통 점심시간이에요. 보통 선생님은 하루에 두잔 커피를 마셔요. 보통 선생님은 하루에 두잔 커피를 마셔요. 여러분들은 보통 하루에 3시간 한국어를 공부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깍신비엔 예, 여러분들은 보통 하루에 3시간 예, 모든 날 바띵 합띵 한꺼 꼬둥컴 맞습니까? 꼭 이는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합장치냐? 열심히 공부하세요. 자, 저는 보통 뭐뭐예요? 빈트엉의 뜻입니다. 우리 집에는 보통 외국 학생이 3명 정도 있는데 다잘 지내요. 그래서 뭐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걱정하지 말아요. 외국 학생이 다잘 지내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노이또 크게 따라하세요. 걱정하지 말아요. 예,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식사. 예, 안검이죠.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식사는 태어나 어떻습니까? 이런 뜻인데 아침 저녁만 줘요. 뭐뭐만 뭐예요? 우리 뭐뭐만 공부했죠? 사과만 좋아하세요? 아니요. 예. 과일은 무엇이나 좋아해요. 예. 과일은 무엇이나 좋아해요. 축구만 좋아하세요? 아니요. 운동은 무엇이나 좋아해요. 예. 어떤 운동이나 좋아해요. 무슨 운동이나 좋아해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녁만 줘요 하니까 아침 저녁 그럼 뭐 있어요? 점심은 안 줘요. 점심은 없습니다. 그 점심은 두엠 예, 제가 각자 해결해야 돼요. 각자 해결해야 돼요. 자, 그건 여기서 뭐예요? 아침 저녁만 주는 거 예, 찌 안쌍 안또이 예, 두 끼만 주는 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부했어요, 그죠? 어디나, 룩나, 예, 너희나, 꿈나, 종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거 문형으로 외우세요. 자, 투어 외우세요. 자, 따라하세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한 번 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어디나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자고. 예, 어디나 사람 사는 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어디나 사람 사는 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톡 외우세요. 자, 전기, 그다음 보세요. 전기요금도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전기요금, 요금, 전기는 뭐예요? 띠엔룩? 전기는 띠엔입니다. 이런, 예, 전기요금도, 요금은 뭐예요? 돈이에요. 예, 전기요금도 피, 예, 전기요금도 하숙비에 깨과 포함됩니까? 예,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짜징 따로 내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숙비가 둘이 쓰면 25만원, 혼자 쓰면 40만원쯤 되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이 다 여기에 깨가 포함됩니까? 아니면 짜징 따로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포함됩니까? 하니까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떤니엔치. 그럼요. 당연하지요. 예. 물론이지요. 자, 따라하세요.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예. 자, 한국어는 여러 번 따라해야지, 전전 빠진. 예. 발전할 수 있어요. 예. 말하지 않으면, 한국말이 늘지 않아요. 자, 태우고 또, 선생님 따라하세요. 물론이지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전기를 너무 많이 쓰면 곤란해요. 자, 너무 많이 쓰다. 예, 만약에 띠엔 전기를 쓰중 니에요. 너무 네우 쓰중 니에요. 많이 쓰면은 곤란해요. 곤란하다. 예, 힘들어요. 좋지 않아요. 곤란해요. 예, 선생님이 예, 꼬 마이지도 전화가 있습니다. 근데 응어이카 예, 선생님한테 꽃에 쓰중 디엔토에도콤 예, 전화기 좀 써도 됩니까? 근데 선생님, 떤니엣지 당연하지요 했는데 이 사람이 골디엔 트와일라 모띠엥 하이띠엥 꼬더컴 됩니까? 곤란해요. 예, 전화를 빌려서 1시간, 2시간 사용하면 쓰면 곤란해요. 알겠습니까? 좋지 않아요. 안 돼요.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잘 알았습니다. 예, 엠비에쥬오이 잘 알았습니다. 생각해보고 수윙이 예, 싸우도, 리엔, 랏, 쫓고,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생각해보고, 꿀띵! 결정해서, 예, 리엔, 랏,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나카 씨가 아주머니한테 와서, 제 방을, 예, 방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건데, 자, 식사는 어떻게 해요? 아침하고 저녁만 줘요. 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숙비에 전기요금도 포함돼요. 예, 그리고 포함되지만 너무 많이 쓰면 곤란해요. 그죠? 전기를 아껴 써야 해요. 예, 전기를 아껴 써야 해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꼬호이, 깎임 잘라.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 다나카 씨는 오늘 하숙방을 처음 보러 왔습니까? 자, 오늘 처음 다나카 씨가 이 하숙방을 보러 왔습니까? 예, 대답했어요? 테나, 어때요? 예,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다나카 씨는 오늘 하숙방을 처음 보러 왔습니까? 아니요, 한 번 더 보려고 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한 번 더 보려고 왔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보려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나카 씨는 지금 뭘 걱정하고 있나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숙 생활에 잘 적응할지가 걱정입니다. 하숙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는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외국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기 때문에
다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줌마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하숙집에는 외국 학생이 있습니까? 예, 선생님 몇 명 있어요? 3명 정도는 있습니다. 보통 3명 정도 있어요. 보통 3명 정도 있는데 다 잘 지내요. 예. 예, 콩다잉요. 싸우지 않아요. 잘 지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숙집에요. 점심도 줍니까? 아니요. 아침하고 저녁만 줍니다. 점심은 주지 않아요. 아침과 저녁 두 끼만 줘요. 두 개만. 두 개만 줘요. 근데 그거는 이 동네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네. 이 동네 다 하숙집은 아침하고 저녁만 줘요. 예, 두 번만 줘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럼 전기요금은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네, 물론 포함됩니다. 하숙비는 전기요금에, 예, 전기요금이 하숙비에 포함돼요. 예, 전기요금이 하숙비에 포함돼요. 그런데 전기요금을 많이 쓰면? 곤란합니다. 많이 쓰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예, 알겠습니까? 자. 예, 이해했죠? 자, 오늘 단어와 표현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뭐뭐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뭐뭐 할 수 있을지 할 때 여기 있을지는, 예, 요거는 뭐예요? 동뜨, 예,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를 사용해서 뭐뭐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적응하다, 꽨,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한국어를 공부하다,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이럴 때 씁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국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그리고 선생님은 예, 한나의 롤랑 항상 걱정해요. 깍겜 히우즈어 하이콤 여러분들이 예, 히우즈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꼬 노이방띵 한꼬 선생님이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깍겜 히우 테나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했는지 꼬지업의 진상 잘 모르니까 항상 걱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한국어를 잘 공부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예문 비주 예문 보세요.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어려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내일까지 일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자, 봤어요? 들었어요? 자,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비자 뭐예요?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빨리 받다. 예. 한국 가는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요즘에 예, 한국은 뭐예요? 2004년 7월부터 예, 2004년 7월부터 한국 사람은 베트남에 갈 때 예, 비자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전에는 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 15일 동안은 한국 사람이 15일 동안 베트남에 있을 때 예, 비자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비자를 빨리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 어려운 책을, 어려운 책, 예. 반대말은 뭐예요? 쉬운 책입니다. 예. 그 어려운 책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이해하다, 힘. 자,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내일까지 일을 끝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끝내다, 예. 끝내다 반대말은 뭐예요? 예, 시작하다. 일을 잘 끝낼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뭐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적응하다. 예. 자, 적응하다. 적응하다는, 예, 예문인데,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한번 먼저 읽어주세요.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적응을 잘하면 한 3년쯤 한국에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 생활, 선생님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예요. 적응을 잘하면 한 3년쯤 한국에 있을 거예요. 자, 들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할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지만, 예, 더뛰느라 바빠, 네, 허이코, 예, 힘들지만 익숙해지면 쩐엔꽨, 예, 콤싸오, 괜찮을 거예요. 적응을 잘 하면, 예, 한국 생활에 적응을 잘 하면 한 3년쯤, 한 3년쯤 한국에있을거예요. 쾅, 예, 바남, 한3년쯤한국에있을거예요. 예, 적응을잘하면한3년쯤한국에있을거예요. 예, 그다음단어보세요. 보통. 자, 보통은선생님여러번설명했는데보세요. 비주예문한번보세요. 자, 한번들어보세요. 한국회사는보통아침9시에출근하고저녁6시에퇴근해요.베트남과다르군요.한번더들어보세요.한국회사는보통아침9시에출근하고저녁6시에퇴근해요.베트남과다르군요.예,보세요.한국회사는꽁띠한꼭라빈텅뭐이저라맞또예,몇시에시작합니까?보통아침9시에출근하고,예,회사가시작하고,출근하고,회사에가고,저녁6시에되냐,퇴근해요.예,6시에퇴근해요.베트남과다르군요.예,베트남은보통어때요?예,선생님생각에한4시반,예,본저저이,할라,남저,네,예,한4시반이나5시에,퇴근해요.그죠?그리고아침에는,나이저저이,할라,남저,예, 7시반에서8시,예,시작해요.그죠?아침에일찍시작하고저녁에일찍끝나요.예,보통그래요.그죠?한국회사와달라요.자,한국회사와달라요.그죠?자,그다음단어표현보겠습니다.자,뭐뭐지얼마안되었다.자,이거우리저번,그러니까초급때배웠는데,동뜨,동사고왔을때,자,한국어를배운지얼마되었어요?한국어를배운지얼마안되었어요.예,얼마안되었어요.얼마안되다무슨뜻이에요?예,조금됐어요뜻이에요.조금.못주토.예,조금됐어요.얼마안됐어요.자,뭐뭐한지,예,응억라이,반대말입니다.오래되었다.한국어를배운지오래되었어요.러울남조.예,오래되었어요.얼마안되다는이토,조금이에요.조금,예,응안,설라,짧은기간을말해요.터이잔,설라,응안.예,기간이짧은걸말하고,오래되었다,라,터이잔,설라,로,사이.알겠습니까?자,비주,예문보겠습니다.자,예문한번들어보세요.자,예문들어보세요.자,서울에온지가얼마안되었어요.저도서울에온지한달밖에안되었어요.그래요?그럼,집에는자주전화하세요?전화한지오래되었어요.한국에도착하자마자전화하고하지않았어요.자,한번더들어보세요.물론,자,서울에온지가얼마안되었어요.저도서울에온지한달밖에안됐어요.그래요?그럼집에는자주전화하세요?전화한지오래되었어요.한국에도착하자마자전화하고하지않았어요.자,보세요.서울에온지가얼마안되었어요.자,서울에온지얼마안됐어요.꽃상한꽉,또이상한꽉,라,뭐인가이죠.얼마안되었어요.예.저도,엠꿈테,예,서울에온지한달밖에안되었어요.뭐뭐밖에지입니다.한달밖에안되었어요.이거,뭐뭐만하고비슷해요.근데,한달밖엔항상,예,예,부딩,부정으로씁니다.근데,뭐뭐만할때는강딩,긍정으로씁니다.한달만되었어요.쓸수있어요.한달만되었어요.한달밖에안되었어요.뭐뭐밖에이니라종료지의뜻입니다.근데이거는부딩,라,예,거부딩.부정문하고같이써요.한달밖에안되었어요.저는친구가한명밖에없어요.한명밖에없어요.지,모든걸톨.한명만있어요.하고똑같아요.한명만있어요는강딩.한명밖에없어요.푸딩입니다.예.한명밖에없어요.한명만있어요.이응렐라종류똑같아요.알겠습니까?자,
한 달밖에 안 되었어요. 서울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요? 그럼 집에는 자주 전화하세요? 텅센 골디엔탈초 야 엠 그러니까 집에는 자주 전화하세요? 텅센 골디엔탈 전화를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전화한 지 오래되었어요. 전화한 지 오래되었어요. 로존 오래되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나입니다. 뭐뭐 하자마자 나이 된 한국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고이디엔토이 사우도울라 쓰어바우저 고이디엔토이죠 엠에조야엠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하고 한 번도 그 다음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화한 지 오래되었어요. 예 전화한 지 오래되었어요. 비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친구를 만난 지 오래되었어요. 예 친구를 만난 지 오래되었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예 지난주 런죠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어요. 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었어요. 선생님은 엄마를 만난 지 오래되었어요. 예 선생님은 엄마를 만난 지 오래되었어요. 로우조 그러니까 매, 예, 선생님은 엄마를 만난 지 오래되었어요. 광 할탕적 두 달 전에 예, 만났어요. 예, 오래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가 뭐뭐에 포함되다. 자, 뭐뭐가 할 때 여기 다 에는 뭐예요? 생트. 아까 뭐 외웠습니까? 예, 전기 요금이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배웠죠? 예, 포함됩니까? 자, 뭐뭐가 뭐뭐에 포함되다. 자, 전기요금이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자, 전기요금이 자꾸 하숙비는 뭐예요? 전기요금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 수학에서. 알겠습니까? 예, 전기요금이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예, 비주. 예를 들어서, 사과는 과일에 포함됩니까? 예, 사과는 예, 과일에 포함됩니까? 꼬등콤? 맞습니다. 사과는 과일에 포함됩니다. 물론이지요. 예, 물론이지요. 자, 비주 예문 한번 보세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책값이 등록금에 포함돼요? 아니요, 포함 안 돼요. 10과가 이번 시험에 포함됩니까? 네, 물론 포함이 되죠. 이번 여행에 경주가 포함돼요? 네, 포함됩니다. 예, 네, 들었어요? 자, 보세요. 책값이 등록금에 포함돼요? 자, 책값은 뭐예요? 예, 자, 예, 꽌싹? 예. 책값이 등록금에 포함됩니까? 등록금은 뭐예요? 학비. 예, 등록금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등록금은 뭐예요?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 내는 학비, 학비예요. 예. 아니요, 포함 안 돼요. 자, 지행. 예, 따로따로 내야 돼요. 10과가 이번 시험에 포함됩니까? 10과, 예, 10과, 예, 발답, 예, 뭐이. 10과가 이번 시험에 포함됩니까? 네, 물론 포함되죠. 예, 네, 물론 포함됩니다. 이번 여행에 경주가 포함됩니까? 포함돼요? 네, 포함됩니다. 예, 이번 여행에 경주도 가요? 네, 물론이죠. 경주도 가요. 그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뭐뭐가 포함되다. 알겠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정도. 여기 앞에는, 예, 젠트. 명사가 옵니다. 명사. 뭐뭐 정도. 예, 오늘, 선생님 댁에 갑니다. 예, 꽃을, 뭐 한, 꽃을 한 다발 정도 사요. 뭐뭐 정도는 쾅의 뜻이 있습니다. 쾅. 근데 여기는 양을 나타내요. 양. 뭐뭐 정도. 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는, 예. 양이나 수치를 나타내는, 예. 표현이에요. 비주 예문 보세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학생이 약 100명 정도 돼요. 중간 시험 잘 봤어요? 점수가 좋지요? 그저 그래요. 80점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자, 여러 문장이 있는데 다 문장이 다 예, 의미가 크네요. 달라요. 보세요.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예, 학생 수는 뭐예요? 예, 수는 뭐예요? 예, 머잉어이. 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학생이 광, 100명 정도 돼요. 뭐뭐 정도 이것도 광, 약의 뜻입니다. 똑같아요. 광, 한, 약 100명 정도 돼요. 광, 못 잡은 어이. 예. 중간 시험 잘 봤어요? 예, 시험 잘 봤어요? 점수가 좋지요? 점수가 좋아요? 예, 객과 테너, 결과가 어때요?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 뭐예요? 그냥 보통이에요. 그저 그래요. 그저 그래요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까이날라 또 예, 좋아요. 이거는 예, 깸 나빠요. 그러면 여기는 예, 중간이에요. 중간. 근데 그저 그래요는 한 이 정도 예, 그냥 그저 그래요. 예. 뭐 보통보다 조금 못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저 그래요. 8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점수가 80점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밖에 찌죠. 이건 뭐예요? 항상 부딩 부정문하고 같이 써요. 80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보통이에요. 별로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학교까지 얼마나 걸려요? 예, 머타이잔 발로 얼마나 걸려요? 못띵, 쾅, 못띵, 머타이잔라, 못띵. 예, 한 시간 정도 걸려요.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선생님 집에서 학교까지 한 40분쯤 걸려요. 예, 40분 정도 걸려요. 예, 40분, 예, 본모의 풋, 40분 정도 걸려요. 알겠습니까? 예, 자, 뭐뭐 정도,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예, 이거, 딘트, 하일라. 동뜻. 뭐며면 곤란해요. 예. 전화를 자주 쓰면 곤란해요. 전화를 많이 쓰면 곤란해요. 예. 자, 비주 예문 보세요. 예문 한번 들어보세요. 날마다 늦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틀린 것이 너무 많으면 곤란해요. 전화를 너무 많이 쓰면 곤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자, 이거 상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상황. 선생님, 날마다 늦으면 어때요? 정말 곤란합니다. 날마다 늦으면 곤란해요. 날마다는 뭐예요? 예, 모잉아이. 모잉아이. 항상. 매일. 예. 날마다 늦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틀린 것이 많으면 어때요? 곤란해요.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사인 이후 많이 틀렸어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러면 곤란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전화를 많이 쓰면 어때요? 곤란해요. 전화를 많이 쓰면 곤란해요. 예, 낭비. 낭비잖아요. 그죠? 곤란해요. 자,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그럼 비주, 예문, 어떤 상황에 쓸 수 있을까요? 예, 만약에 선생님이, 자, 오늘, 예, 늦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늦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벌금을 내라고 해요. 예, 근데 벌금을 너무 많이 내라고 하면 곤란해요. 예, 그러니까 벌금을 내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예, 곤란해요. 어떨 때 쓰는지 알겠죠? 예,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연습. 자, 연습 문제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 중에서 56쪽 보세요. 책 56쪽 보세요. 자, 한국 생활 처음이다. 잘 적응하다. 자, 비주. 예를 들어서, 한국 생활이 처음이라지요. 뭐뭐 라지요. 처음이라지요. 할 때 라지요 앞에는 항상 랭트,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지요. 이것이 사과라지요. 라지요, 뭐뭐 라지요. 할 때, 호이 질문하는데, 거의 쌍년 확인 질문입니다. MBS 허이 뭐 쭉 헬라 MBS 조이. 근데 선생님이 그냥 호일라이 다시 질문할 때 한국 생활이 처음이라지요. 네. 그런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네. 그런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뭐뭐 할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그런 문장인데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비주 예, 1번 보세요. 자, 졸업 후에 취직하려고 하다. 졸업 후는 뭐예요? 싸우돈잎. 취직하다. 람비엣.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자, 좋은 회사에 꽁띠또 취직하다. 예,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자, 요거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람꺼우 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뭐 어떻게 돼요? 제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졸업 후에 취직하려고 한다지요? 네, 그런데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졸업 후에 취직하려고 한다지요? 네, 그런데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자, 보세요. 잘라이 테너. 예. 졸업 후에 취직하려고 한다지요? 네, 그런데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졸업 후에 취직하려고 한다지요? 뭐뭐 다지요? 할 때 이 다지요는 앞에는 항상 동뜻, 동사가 옵니다. 졸업 후에 취직하려고 한다지요? 네, 그런데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걱정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제주도 태풍이 오다. 자, 제주도는 뭐예요? 제주도는 한국에 있는 섬 이름이에요. 제주도. 아마 한국이 이렇게 생겼으면 제주도는 여기가 제주도예요. 예, 제주도예요. 자, 태풍은 뭐예요? 바오입니다. 바오. 예, 태풍입니다. 자, 제주도에 태풍이 옵니다. 여행 가려고 합니다. 아까처럼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람꺼우 테나. 자,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제주도에 태풍이 온다지요? 네, 그런데 여행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주도에 태풍이 온다지요? 예, 그런데 여행을 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자, 보세요. 자, 대답 어떻게 하는지, 짠, 보세요. 제주도에 태풍이 온다지요? 예, 뭐뭐 한다지요? 할 때 한다지요는, 다지요에는 동뜨가 오죠. 그래서 태풍이 온다지요? 네. 그런데 여행을 갈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태풍이 오니까 여행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빈방을 찾다. 학교 근처에 구하려고 합니다. 빈방은 뭐예요? 예, 빈방은 방이, 예, 방이 비어 있는 건데 하숙집을 구할 때 빈방을 찾는다. 예, 자취할 때 빈방을 찾다 씁니다. 자, 학교 근처는 건쯔엉, 학교 근처에 구하다, 띔. 네, 학교 근처에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네, 선생님이 이거 문장 어떻게 만들면 돼요? 빈방을 찾는다지요? 네, 그런데 학교 근처에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빈방을 찾는다지요? 네, 빈방을 찾는다지요? 네, 그런데 학교 근처에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근처에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그래요. 걱정이에요. 선생님은 베트남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시간이 있을지 고민이에요. 걱정이에요. 시간이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네, 시간이 없으면 베트남에 못 가니까 시간이 있을지 걱정이에요. 예. 네. 그리고 돈이 있을지 걱정이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두 번째입니다. 비주 예문 보세요. 자, 한국말을 합 배우다. 한국말을 배운 지 오래 되셨어요? 자, 뭐뭐 한 지 오래되다. 예, 지 러울람 오래되다. 아니요. 한국말 배운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얼마 안 되다 뭐예요? 예. 러울람 할 반대말이죠. 한국어를 배운 지 여러분 오래되었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되었어요. 예, 네, 얼마 안 되었어요.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자, 동생이 대학원에 들어가다. 자, 동생은 뭐예요? M자에 할 M갈. 똑같아요. 예, 네, 똑같아요. 동생이 대학원에 들어가다. 대학원. 자, 똥잎지형. 자, 대학원에 들어가다. 자, 비주. 예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예, 네, 선생님, 예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동생이 대학원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어요. 동생이 대학원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어요.
자, 오래되었어요. 동생이 대학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쓸수 있습니다. 실로이, 죄송합니다. 동생이 대학원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어요. 오래되다, 오래되지 않다. 쓸수 있어요. 동생이 대학원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어요. 예. 선생님이 대학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선생님이 대학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예. 오래되다, 얼마 안 되다. 쓸수 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아, 자, 여기 앞에 건 했고요. 동생이 대학원에 들어간 지 오래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교과서는 뭐예요? 교과서는 예, 교과서를 만들다. 만들다는 뭐예요? 교과서는 자, 찐. 그러니까 이 교과서는 만든 지 오래되었어요. 예, 이 교과서는 만든 지 오래되었어요. 이 교과서, 이게 요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는 만든 지 오래되었어요. 예, 만든 지 오래되었어요.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자, 이 도시 이사 오다. 자, 이사 오다는 뭐예요? 쥐었냐? 예, 쥐었냐? 이 도시는 뭐예요? Time for now. 자, 이 도시로 이사 오다. 자, 람꺼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예, 선생님, 이 문장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이 도시에 이사 온지 오래되었어요. 이 도시에 이사 온지 오래되었어요. 선생님은 서울에 이사 온지 오래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이사 온지 오래되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은 서울에 이사 온지 오래되었어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울에 이사 온지 6년 정도 되었습니다.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쾅, 싸우남소. 예.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서울에 이사 온지 오래되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여기 담배 피우다. 담배 피우다 뭐예요? 후투어. 예, 담배 피우다. 밖에 나가서 피우다. 예, 비주, 예문 보세요. 여기서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뭐뭐 해도 괜찮아요? 합조 배웠습니다. 껌못. 예, 초급 때 배웠는데, 여기서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예, 후투어 꼬더콤? 예, 콤싸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담배 피우면 곤란해요. 자, 따라하세요. 여기서 담배 피우면 곤란해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노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여기서 담배 피우면 곤란해요. 예, 밖에 나가서 피워야 해요. 파이 후투어 장화. 밖에 나가서 피워야 해요. 태우고 따라하세요. 밖에 나가서 피워야 해요. 알겠습니까? 예, 한국에는 실내에서, 예,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요. 안 돼요. 밖에 나가서 피워야 해요. 예, 안에서, 예, 실내에서 담배 피우면 곤란해요. 밖에 나가서 피워야 해요. 알겠습니까? 자, 문장 보세요. 자, 하루 전 연락드리다. 3일 전까지 연락하다. 자, 이 문장을, 자, 이거하고 똑같이, 예, 같이 만들어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선생님, 이거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전에 연락드려도 괜찮아요? 하루 전에 연락하면 곤란해요. 3일 전까지 연락해 주세요. 자, 보세요. 하루 전에 연락드려도 괜찮아요? 하루 전에 연락드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연락하면 곤란해요. 안 돼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루 전에 연락하면 곤란해요. 3일 전까지 연락해 주세요. 예, 3일 전까지 연락해 주세요. 하루 전에 연락하면 곤란해요. 3일 전까지 연락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여기 앞에 거 했고, 두 번째 거 보세요. 자, 수업 시간 이동 전화를 받다. 이동 전화를 끄다. 자, 수업 시간 하면 뭐예요? 좀 넣어봐. 수업 시간에 이동 전화는 뭐예요? 말지동. 이동 전화를 받으면, 예, 어때요? 할때 문장을 만드는데, 자, 문장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수업 시간에 이동 전화를 받아도 괜찮아요? 수업 시간에 이동 전화를 받으면 곤란해요.
수업 시간에 이동 전화를 꺼주세요. 전화를 끄다 뭐예요? 전화를 끄다. 예. 딱띠. 예, 딱 말지동. 예, 전화를 꺼주세요. 자, 숙제를 안 해오다. 자, 꼭 해오다. 자, 이 클릭 이거 아니고요. 자, 이거는 사이즈 이거 아니고요. 자, 숙제를 안 해오다. 꼭 해오다. 비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숙제를 안 해와도 괜찮아요? 숙제를 안 해오면 곤란해요. 꼭 해오세요. 예, 숙제를 꼭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학생이니까 숙제를 안 해오면 곤란해요. 숙제를 꼭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자, 그 다음 연습 문제. 자, 이거는 이 책에, 5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58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58페이지. 남모의 땀. 예, 보세요. 자, 항공요금. 항공요금은 뭐예요? 휘, 항공. 항공요금이고요. 자, 음식값. 음식값. 이, 자. 뭐예요? 음식. 이, 모난. 예. 하숙비. 예, 했습니다. 자, 기말 시험. 자, 그 다음에 호텔비. 호텔비는 뭐예요? 휘, 칵상. 예, 호텔비입니다. 자, 항공요금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포함되다 뭐예요? 깨까. 포함되지 않다는, 예, 짜징이라고 말했죠, 선생님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비주. 예를 들어서, 자, 신문이나 잡지는 항공요금에 포함됩니까? 자, 신문이나 잡지는 항공요금에 포함됩니까? 예, 신문이나 잡지는 항공요금에 포함돼요. 예, 포함돼요. 자, 또, 물론, 못 가있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전기요금. 까나일라, 띠엔. 예, 띠엔, 띠엔, 띠엔. 전기요금은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네, 하숙비에 포함돼요.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하고요.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포함되고 안 되는 거를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 수영장 이용은 호텔비에 포함됩니까? 물론, 포함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수도세는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네, 물론 포함됩니다. 수도요금, 수도세 똑같은데 이거예요. 띠엔드럭? 예, 그건 뭐예요? 수도세입니다. 수도요금, 띠엔드럭입니다. 수도세, 수도요금 똑같아요. 요금이나 세가 똑같은 말이에요. 수도세가 하숙비에 포함됩니까? 네, 물론 포함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요, 이번에 30과는 기말 시험에 포함됩니까? 물론 포함됩니다. 30과는 기말 시험에 포함됩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문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뭐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얼마 안 되었다. 오래되었다. 곤란하다. 이 정도? 예. 그 다음에 뭐뭐가 포함되다. 이거 다 공부했어요. 자, 이 공부한 내용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어머니 옷을 한벌 사고 싶은데 치수를 잘 모르겠어요. 이야, 예. 선생님이 이거 다 고쳤는데 그대로 나왔네. 자, 이거 선생님이 읽으면서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머니 옷을 한 벌 사고 싶은데 치수를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키가 어느 정도 되세요? 자, 키가 어느 정도 되세요? 키가 얼마나 커요? 이런 뜻이에요. 자, 한 160cm 정도? 예. 한 160cm 정도 되시고 몸은 저기 저 여자분과 비슷해요. 비슷하다. 예, 허이 좋냐. 예, 비슷해요. 그러면 이 옷은 어떠세요? 자, 아오나이 테나오. 이 옷은 어떠세요? 저희 어머니는 밝은 색을 좋아하니까, 밝은 색, 예, 밝은 색이 반대말이 뭐였습니까? 밝다, 어둡다죠? 밝은 색을 좋아하시니까, 색이 너무 어두우면 곤란해요. 어두우면 안 좋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더 좋겠네요. 값도 비싸지 않고, 입으시면 아주 예쁠 거예요. 자, 예쁘다. 대박. 예쁠 거예요. 자, 이 옷에 이 모자도
얘가 뭐예요? 포함되나요? 예, 이 옷에 이 모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모자는 아니요 하니까 예, 포함되지 않아요. 이 모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모자도 포함되면 좋을 텐데, 포함되면 좋을 텐데 아쉬움의 표현이에요. 자, 이 옷이 어머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마음에 안 드시면 태도 바꿀 수 있으니까 등놀랑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 연습 두 번째도 예,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답을 확인하는 건데요. 요즘 영화 본적 있어요? 선생님하고 예, 문장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요즘 영화 본적 있어요? 아니요, 영화 본지 오래되었어요. 나도 그래요. 시험도 끝났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래요? 좋아요. 그런데 토요일은 약속이 있어서 좀 곤란해요. 그럼 일요일 3시 정도 어때요? 그래요. 그런데 일요일이라 표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걱정 마세요. 내가 극장에 전화해서 표를 예약해 놓을게요. 예. 선생님이 예, 다 읽었는데 이해가 돼요? 예. 표를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